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분저여장이에요. 피분저여의 언체기모로다. 피자는 저피자지요. 저분수, 분은 강 이름이니까 물 이름이니까요. 저분수의 습지대에, 그렇죠? 습지대에서 언체기모라. 그 모라는 풀을 뜯었노라. 나물 뜯으러 간 거예요. 피기지자여 저 집안의 사람이여 미무도로다. 피분저여의 언체기모로다. 저 분수의 수침지역에, 그러니까 사실은 분수가에 언체기모로다. 그 모라는 나무를 뜯으러 갔노라. 피기지자여 저 사람이여 미무도로다. 아름다움은 잴 수가 없도다. 미무도나 그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은 잴 수가 없을 만큼 훌륭하지만 수이호 공로로다. 공로뼈슬에 있는, 즉 귀인들처럼 점잖지 못하구나. 그런 뜻이 해석해야 되겠네요. 제가 해석을 아까 잘못했네요. 흥나라, 분은 수명이니 분이라는 것은 물 이름이에요. 그러니 출태원 진양산하여 선암입하라. 그 물이 그 태원군, 그죠? 지금 태원군 진양산이라는 산에서 출원해서 서남쪽으로 하수에 들어가는 물이다 이거죠. 태원은 들어봤어요? 태원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서 나오지요? 이거는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에 그 나오지요. 태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선이 사는 그쪽 지방 중에서 있던 명칭이기도 해요. 저여는, 저여라는 것은 수, 침, 처, 하, 습지지예요. 물이, 침자는 이게 점점 파고 들어오는 거니까 물, 수침이라고 하잖아요. 수침하는 곳으로 낮고 습지가 있는 곳이다 이거죠. 모는 채야니, 모라는 것은, 이걸 막이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모는 채야니, 나물이니, 사류, 버드나무와 같고요. 버들과 같고, 버들과 같다는 것은 능수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축축 늘어진다는 뜻이에요. 줄기가. 옆 후이 장이라. 잎이 두툼하면서도 길게 뻗어나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유 모자하니, 그리고서 털이 달려있고 가시가 달려있어요. 털로 된 가시가 달려있으니 가위 갱이라. 그것으로 국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풀이다. 이거죠. 무도는 언 불가의 척촌양녀라. 무도라는 것은 척촌으로 잴 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척은, 이건 척촌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 두자는 자르죠. 어떻게 보면 길이를 잴 수 없고 양은 무게를 다룰 수 없는 거니까 척촌으로 잴 수가 없다. 공로자는, 공로라는 것은 장, 공지, 노건이, 그 공은 공적이에요. 공적으로 그 길에 다니는 수레를 관장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기 시청에서 차량 관리하시는 분쯤 되겠죠. 그러니 진은 이 경대부지 서자로 위지하니라. 진나라에서는 경대부의 서자는, 서자는 여기서 말하는 적자의 반대예요. 큰아들 나머지 그 위의 자손들을 전부 여기서는 서자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대부의 장남 아닌 그 지차 자손들로 밑에, 예, 그러니까 장남 빼놓고 그 밑에 동생들이지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직책을 줬었다 이거죠. 차엽, 자, 검, 불, 중예지시니 이 또한 검소함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을 풍자해서 지은 시니, 언, 약, 차인자는 말하되 이 사람 같은 사람은 미즉 미의나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기 검색 편급지태 그 검소하고 인색하고 마음이 조급한 그런 태도는 수불사 귀인이라. 그것은 귀인들이 하는
그런 것과는 같지 않더더라. 않더라.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미끈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좀 좁고 급하더라. 그 말이죠. 피분일방의 언체기상이로다. 저 분수 한 방이니까 한 모서리에 한 지방에 언체기상이로다. 그 뽕잎을 따러 갔도다. 피기지자여 저 그 사람이여 미여영이로다. 아름답기가 꽃과 같도다. 우리 흔히 사람 이름자에 꽃뿌리영, 꽃뿌리영 하는 영자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 시경에서 보면은 꽃뿌리라는 뜻이 아니라 꽃이라는 뜻이에요. 꽃. 예,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에서 영자를 쓰면은 꽃답다, 꽃처럼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미여영이나 아름답기가 꽃과 같으나 수이호 공항이로다. 공항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첨자는 귀인들과는 다르구나 그런 뜻이에요. 흥나라 일방은 피일방년이 일방이라는 것은 한쪽 방이니까 일방이라는 것은 피일방 저 한쪽 방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 사기에 요 예를 쓴 것은 뭐냐면 사기에 편작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편작은 중국의 최고의 의술을 지닌 분인가요? 편작이 시견원일방인이라 하니라. 그 견원일방, 뭐는 담장이니까 담장 한쪽에 있는 사람, 담장이 쭉 있다면 담장이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다라고 쓴 거, 그 말이 거기에 쓰였던 일방이라고 쓴 말과 여기에 있는 일방이 같다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두루두루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시에서 피분일방이라고 쓴 일방이라는 의미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 사람의 속이 좁아서 조금밖에 못 본다는 것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영은 화와오, 꽃다운 영자는 꽃화자의 뜻이에요. 공항은 즉 공로야니, 공항이라고 쓴 것은 공로라고 표현한 말과 같으니 이기 주 병거지 항열고로 이지 공항야라. 그 사람이 맡은 직책이 뭐냐면 병거, 지금 말하는 그 집차 관리 요원이네요. 집차 관리 요원이라서 공항이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항이라고 읽지요. 그것은 시경은 운자를 다 맞춰놨는데 여기 끝에 있는 피분일방 할 때 방 방하고 그 밑에 뽕나무 상자 상하고 그 밑에 영하고 영자는 운자가 아니네요. 끝에 있는 항자가 전부 운자라서 방방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거를 뭐 후대에는 공행이라고 읽어도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는지 공항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만 밑에 음이 호와 랑 반이니까 항으로 읽어라 그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피분일곡의 언체기속이로다. 저 분수 한 모서리에서 속이라는 게 이게 속이 택사속이라고 한자에 사진에 나오고요. 이게 벗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벗풀. 풀 이름이에요. 그 속이라는 나무를 뜯으러 갔노라. 피기의 지자여 미여기로다. 저 아름다운 사람이여 아름답기가 옥과 같도다. 미여옥이나 아름답기가 옥과 같기는 하나 수이호 공족이로다. 그래도 공족과는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잘생기고 잘 차려입었으면 그 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흑나라 일곡은 위 수공유처라. 일곡이라는 것은 한 굽이라는 뜻으로서 수공유처니까 물길이 꺾여서 흐르는 곳이에요. 속은 수석이 아니 이 속이라는 것은 수석이라는 풀인데 엽 여 차전초라. 그 잎은 차전초와 같다 이거죠. 공족은 장 공지 종족이니 공족이라는 그 직책은 뭐냐면 공지 종족, 종족들을 관리하는 지금 말하면
옛날에 왜 조정에 보면은 벼슬아치들이 있고 그 친척들이 있지요. 왕족들, 친척들이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진위 경대부지 적자로 위지하니라. 아까는 적자 반대는 아까 뭐라 했죠? 서자라겠지요. 여기서는 적자예요. 큰아들을 적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는 경대부의 큰아들로서 이런 직책을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분저여 삼장이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분저여의 언체기모로담 비기지자여 미무도로담 미무도나 수이호공노로담 흥야라 부는 수명이니 출퇴원 진양산하야 서남 이파라 저여는 수침처 하습지지람 무는 채야니 사유 여푸이 장하며 유모자니 가위갱이람 무도는 언불가이 척춘양야라 공로자는 장공지노거니 지는 이 경대부지 서자로 미지하니라 자역자 검불중예지시니 언약차인자는 미증비의나 연이나 기검색편급지태 수불사귀인야람 비분일당의 언체기상이로다 비기지자여 미여영이로다 미여영이나 수이호공하니로다 흥나라 일방은 비일방년인 사기의 편적이 시견원 일방이니라 하니라 영은하야오 공헌은 즉 공로연이 이기조 평거지 항열고로 위지공항야람 비분이고개 언체기석이로다 비기지자여 미여오기로다 미여오기나 수이호공적이로다 흥나라 일곡은 이수공유처라 속은 수석야니 여벼차전추람 공족은 장공지 종족이니 진이 경태부지 적자로 위지하니라 분처여 삼장이라.